주말 동안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. 오늘도 계속 미세먼지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과 매우 나쁨 수준을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미세먼지 주의보도 계속 이어지겠는데요.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. 다행히 오후가 되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현재 우리 지역 안개도 많이 끼어 있습니다.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화순 등 전남 6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. 시정이 좋지 않으니까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밤부터 점차 흐려지면서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. 새벽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. 우리 지역 내일까지 10에서 20mm의 강우가 예상되고 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40mm까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.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2.8도를 보이고 있고요. 영광이 11.5도, 담양과 화순 9도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. 낮 기온은 광주가 25도, 장성 24도, 담양과 화순 25도로 예상됩니다.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. 곡성과 구례, 보성이 25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. 전 해상에서는 당분간 안개가 짙겠고요. 밤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.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. 비로 인해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.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